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 중인 자들의 상당수가 캐나다에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최근 혼인을 빙자해 상대 남성에게 돈을 가로챈 뒤 캐나다로 도피한 여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. 올해 만 33살인 김모 씨는 한국에서 방송작가 행세를 하며 최 씨에게 접근을 한 후 여러 핑계를 대며 남자에게서 4,4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하지만 경찰 수사를 받자 오히려 최 씨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허위 진술을 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2011년 가을 캐나다 밴쿠버로 입국했습니다. 밴쿠버 김남현 경찰청장은 현재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체포될 것을 알기 때문에 캐나다에 정착하기 위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한인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.